안녕하세요. 뉴키다리쌤입니다. 외국에서 살다 보면 한국에서 살던 때보다 정말 많은 종류의 차 브랜드 종류들을 보게 됩니다. 이곳 미국에서는 대단하죠. 그런데 외국에 처음 정착하기 위해서 초기 삶을 갖다 보면 환경 중에서 더욱 눈에 들어오는 것은 집과 차가 있게 됩니다.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자동차들의 디자인이 빠르게 발전되면서 정말 멋진 자동차, 욕심나서 타보고 싶은 자동차가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차 좋아하시죠? 여자는 가방, 남자는 자동차를 좋아한다는 옛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여성분들이 오히려 차를 더 좋아하는 경향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차는 당신의 명함이다 라는 말도 있듯이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상대에게 첫인상과 함께 모든 이미지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곳 미국에서도 살면서 보면 그러한 생각의 결과를 생각보다 미국 주류사회의 지역에서는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도로의 풍경은 많이 다르죠. 어떤 나라는 작고 귀여운 해치백이, 어떤 나라는 크고 웅장한 픽업트럭이 선호되고 어떤 나라는 큰 차 혹은 소형차가 선호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정착해서 살다 보면 유독히 차에 대한 선호하는 차량 브랜드 그리고 큰 차를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 선호되는 소형차로서 연비가 좋은 차를 선호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이곳 미국에서는 연비를 크게 염두에 두기보다는 이민 생활을 하면서 My Dream Cars라고 생각하는 자동차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의 자동차 문화를 잠깐 엿보기로 하면 1950년대 미국도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나라는 부유하고 기름은 저렴했으며 자원은 풍부하고 환경적인 지역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인들에게 자동차라는 것이 빨리 달리기가 아닌 오래 달리기를 중요시했습니다. 유럽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저 쓸데없이 큰 차에 불과하지만 미국인들에게는 자동차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대중적인 차는 픽업트럭이죠. 포드 트럭, GMC 트럭 같은 차가 있는데 현재도 다른 회사에서는 감히 엔진을 따라올 수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나타 개념처럼 선호되고 대중적인 차의 종류죠.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단순히 큰 차가 아닌 공간 활용하기에도 좋은 차가 오늘날에는 잘 팔리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한테 큰 차가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사회적인 인식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큰 차가 많은 이유로 사회적인 인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하죠. 특히 대중적 자동차 문화 40년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곧 신분이죠. 주변 신경도 많이 씁니다. 작은 차는 젊을 때나 타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죠.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해치백이 인기가 없는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40대나 50대이시며 그리고 폭스바겐의 골프를 타고 다니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도요타 캠리, 혼다, 파이럿 그 이상의 차량에 골프채를 싣고 다닐 겁니다. 재미를 위해 작은 차를 타는 것이라는 생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주변 종교관계 사람들, 이웃들, 그리고 한인분들이 몇이나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소 간단한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한인들은 일명 깡통차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기본 가격의 차는 잘 타려 하지 않죠. 그리고 조그만 스크래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인들은 작은 차도 옵션 항목이 늘어날수록 가격이 늘어나는 차량 선택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이 가격이면 조금 더 보태서 차라리 저 차를 사지 라는 생각으로 차를 결정합니다. 둘째는 안전도입니다. 낯선 이민 생활을 하면서 처음 중고차를 구입해서 타고 운전하고 다니면서 정말 좋은 차, 멋진 차가 눈에 금방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예산과 경비 그리고 미래의 내 시간을 정해놓고는 다음 차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운전을 하이웨이, 프리웨이, 파크웨이라는 명칭으로 된 고속도로를 이용해야지만 됩니다. 따라서
도로의 스피드 리밋이 높게 되죠. 그러면서 안전한 차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동차 기름값이 싼 것도 한몫합니다. 낯선 이민 생활을 하면서 운전하는 시간이 많은데 개 목숨으로 죽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 레저의 주말 시간을 이용한 장거리 여행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해가 갈수록 경제적 여유로움이 생기면서 문화적 생활의 일환으로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 중심의 여행 이용에 큰 차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럭셔리 카라고 하는 차에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이민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자동차일 겁니다. 우리 한인들의 노동력 시간은 평균 미국인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경제 활동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내 몸과 같이 이용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대중교통이 한국보다 발전되어 있지 않은 미국에서는 특히 그렇죠. 따라서 차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미국에서도 차는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살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가 생각해온 미국인들은 실용주의적이고 차는 단지 이동하는 수단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류사회의 미국인들도 차에 대한 보여지는 모습에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선호되는 자동차 브랜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벤츠, BMW가 대표적이겠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종류의 차는 개인 크레딧이 높아야 리스나 파이낸스가 가능하고 돈 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차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무수히 많은 자동차 브랜드와 저렴한 가스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면 주변 한국인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내가 살면서 3년마다 리스를 해서 차를 타고 살아도 죽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차 종류 반도 못하게 돼. 가만히 이 말을 듣고 보면 액면적으로는 정말 맞는 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3년마다 잘 되어 있는 리스로 새 차 타기, 좋은 차 타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집에 차가 한 대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용 출퇴근용 차 말고 좋은 차를 또 타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미국과 해외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자동차 문화에 대해서 영상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